전라남도가 여성 기업인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8일 전남도청에서 전남 경제성장의 주요 주체인 여성기업인과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살피고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다양한 업종의 10개 여성기업 CEO가 함께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남 지역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여성 CEO를 격려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주제로 위드 코로나 시대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성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남도의 청년 마을로 사업 지원을 통해 청년 고용이 늘어나고 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으로 생산성과 성장 동력 기반을 갖추는 등의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김 지사는 여성 기업 지원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